유엔 사무총장 임기 이제 10년을 끝내면서 사무총장으로서의 마지막 언론 회견을 한국 특파원단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. 지난 10년간의 그 발전된 그 한국의 모습, 위상 이런 것이 제가 사무총장을 직을 수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따뜻한 성원 이 아니었다면 10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지난 이제 10년 동안 그야말로 열정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칭찬과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서 큰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간 기간이 아마도 유엔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일어난 이후에 가장 큰 세계적으로 변혁기였다. 그 과정에서 저는 유엔의 책임자로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그 안보, 경제, 사회, 문화, 보건, 환경 분야, 특히 그 인권 보호 등 많은 현안에 대응을 해왔고 국제사회의 그 단합된 행동을 통해서 전 지구인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금년 11월 4일에 참 극적으로 발효된 정식 발효된 기후변화 협정이라든지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합의돼서 빈곤, 그 보건, 환경, 교육, 양성평등 여러 가지 그 불평등 이런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런 점은 제가 그 자부를 하고 있고 콜롬비아 여기서 내전을 이제 종식시키고 또 오랫동안 그 군사 독재 체제하에 있던 미얀마에서 그 민주화를 위한 그 발판을 제가 단추를 만들어 줘서 항구적 그 평화의 길로 가게 한 거 이런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.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과제들이 많이 아직 산적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후 변화 협정이라든지 SDG가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했다. 그런 면에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러한 그 국제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는 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. 한국의 그 정치 지도자나 이 경제사회 단체 지도자들, 시민 단체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러한 그 기후변화나 SDG를 우리나라 정책에 잘 그 반영을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 속의 한국 또 한국 속의 국제사회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촛불로 나타낸 그 민심은 국민의 그 좌절 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아주 성숙한 그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것 이런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.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오히려 세계에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뚝 솟는 이러한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. 우리나라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많은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귀국하게 돼서 마음이 저도 상당히 그 무겁습니다. 그 한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의 공직자로서 쌓았던 경험을 되살려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경험한 여러 가지를 살려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깊고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퇴임한 후에 제가 국내에서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고 또 국민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또 폭넓은 그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 모두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very much.